이야기의 TV.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이 개발 중인 모바일 신작 DOS가 시범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이번 테스트는 20일까지 안드로이드 OS 버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테스트 참가자 전원에게 출시 후 사용 가능한 3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테스트 기간 동안 20레벨을 달성하는 유저들과 공식 카페에서 설문조사 및 버그 제보 이벤트에 참여하는 유저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한편 DOS 관계자 측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카드게임과 보드게임의 재미를 접목시킨 새로운 방식의 전략적인 전투 등 새로운 장르의 모바일 게임과 즐거움을 기다리신 많은 분들의 참여와 피드백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DOS는 카드게임의 다양한 변수와 보드게임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신개념 카드 배틀 보드게임인데요. 올 하반기 안드로이드 OS 및 iOS 버전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